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성형 공동구매 카페입니다. 기존의 브로커들이 온라인으로 그 영역을 넓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. 한 병원에서는 이런 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고 이야기 전해줬습니다. 지금 이게 지금 재수술 사진이랑 영상인데 네네. 이것도 공동구매에서 그렇죠. 네네. 공동구매를 통해서 했는데 염증이 생기고 뭐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원은 없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약 먹고 기다리다가 점점 상황이 악화가 돼서 저렇게 된 케이스입니다. 날보적으로 있고 기둥도 브로커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흘러들어가는 비용은 성형수술의 원가 절감으로 이어집니다. 따라서 저가의 비공식적인 제품을 사용해 그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. 공동구매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의 그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이고 아니면은 불법적인 시술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은 뭐 지뢰밭을 걷는 것 같은 뭐 잘 되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큰일 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. 예, 의술은 사람을 치료하는 일, 인술이지 상술이 아닌데 그렇죠. 저렇게 돈 이익만 쫓는 현실이 안타깝군요. 예. 네, 책임 있는 시술이 이루어질 텐데요. 네. 의료계 일부의 잘못된 가능인 브로커,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.